어떤 조직이나 단체 또는 기업 쪽에 속해 있을 때 그 조직에 불만이 있으면 빨리 떠나라고 스님께서 과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야 상호 발전할 수 있고 더 어려워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떠난 당사자는 그 자리에서 한단 떨어진 장소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셨고요.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불만이 있다고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퇴직이나 퇴사, 퇴교 등을 할 경우에 한 단이 아니라 바닥까지 추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떠나는 것만이 인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. 불만이 생겼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. 그리고 만일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면 어떻게 떠나는 것이 바르게 떠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. 나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. 지금 직장에서 불만이 있다고 당장 나가라 이 소리가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. 네가 불만할 자리 같으면 그거 잊지 말라는 거죠.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. 밥은 먹고 살지 몰라도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. 내가 여기서 지금 불만하고 있으면 이 조직에 이 사회에 지금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월급은 받아야 되겠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불만은 해야 된다. 이거는 계속 쌓여갖고 네 인생에 앞으로 엄청나게 힘들 사회가 앞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죠. 우리는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게 않지만 나이가 들어갖고 시간이 다 됐는데 그때부터 내가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할 때는 큰일 나는 거죠. 지금 어른들 한번 보라고 지금. 젊을 때 얼마나 지잘났다고 살았어. 너 자신을 공부는 안 하고 힘을 줬더니 그 힘을 믿고 잘났다고 살다가 나이가 지금 한 50 중반 넘고 60이 되니까 그만 힘을 못 쓰고 다 미칠라 그러잖아요. 예, 앞으로 우리 미래의 모습이에요, 이게. 우린 지금부터 갖추어놔야, 갖춘 사람은 절대 어렵게 안 삽니다. 뭐를 갖춰야 되는지 모르고 엉뚱한 걸 갖췄다고 갖췄는 줄 알고 있었더니 나중에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. 바른 갖춤을 해야 된다, 이 말이죠. 그렇게 해서 어떤 조직이 됐든 어떤 사회라도 내가 불만 있는 자리는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야. 처음에 불만이 있을 수 있죠. 불만이 있으면 내 불만이 지금 내가 이제 아리키 주는 거니까 이때까지는 그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불만하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아리키 주는 거잖아요. 그리고 불만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서밖에 안 해요. 정법에서밖에 안 한다고.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정법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. 뭐 스승님께서 불만 있으면 떠나라 그러다라고 안다라는 건 정법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불만이 있을 때는 불만을 하지 말고 우선은 다스리고 참으면서 이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네 질량을 올려라. 이걸 지금 아리켜 주는 거죠. 이게 뭐냐면 사람이 불만을 왜 하느냐 이 원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. 불만을 왜 하느냐 네가 똑똑해서 불만을 하는 거예요. 불만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. 이게 바보는 불만을 안 해요. 바보한테 한번 때려봐봐. 불만하는지. 또 웃어요. 불만이 없어. 근데 똑똑하니까 불만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럼 똑똑하니까 왜 불만을 하냐? 똑똑은 불만 안 해야 되죠? 아니, 맞아요? 아니에요? 똑똑하면 불만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. 근데 똑똑한데 불만을 해. 왜? 똑똑한 사람은 큰 걸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똑똑하니까 큰 게 보이지. 근데 이렇게 안 하니까 이게 불만이거든요. 그러면 이 불만은 왜 생기냐? 이게 보이는데 네가 처리를 못 하니까 불만인 거예요. 지금 뭔가가 아닌 게 보인다라는 것은 네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똑똑하고 이만큼 질량은 큰데 네가 이거 처리도 못하니까 이걸 불만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왜 못 만지냐? 네 자신을 안 갖춰 놨기 때문에.
똑똑한 거하고 실력은 다른 겁니다. 아, 요걸 잘 알아야 돼. 실력은 네가 똑똑한 거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에요. 실력은 네가 노력해서 갖추는 거라니까. 실력 없는 사람은 어떤 일도 처리 능력을 못 가집니다. 이게 어떤 것도 처리 능력을 못 가진다니까. 그러면 저 물컵도 못 들고 못 마십니까? 그게 아니고 내 똑똑한 사람의 그 질량이 있는 일을 내한테 미션을 주거든요. 그럼 나는 노력을, 내 실력을 갖추면서 노력을 안 한 사람은 요것을 처리를 못 해갖고 내가 힘들게 살 수밖에 없고 이걸 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똑똑하고 기운을 크게 줬다면 미션도 큰 게 들어온단 말이죠. 네 눈도 높단 말이죠. 그럼 높은 걸 이걸 너가 처리해야 될 거거든요. 근데 네가 처리를 못하는 건 네가 노력을 해서 니를 갖춰놓지 않았다. 똑똑한 것만 믿고 살았다. 아, 그러니까 똑똑한 게 무식한 놈이다 이 말이죠. 이거 처리 못하면 무식한 거죠. 네 앞에 온 걸 네가 처리 못하면 무식해서 못 처리하는 겁니다. 이래서 불만을 자꾸 털어놓는 거거든요. 그러면 내가 하늘에 이게 보이는데 처리를 못한다. 그럼 불만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? 이 불만을 안 하고 이걸 내가 잘 보고 잘 관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왜 안 되는가? 이런 거를 잘 보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불만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왜 이걸 처리를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못하냐? 그 사람들은 이거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불만하면 되나요? 보이는 나는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불만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이다. 네? 네가 불만을 하고 있으면 떠나라고 하니까 뭐 안 떠나면 안 됩니까? 안 떠나도 돼요. 되는데 네가 거기에서 더 힘들어져. 우선간에 봉급을 받고 그 기대고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가 불만을 하는 회사에 네가 계속 있는다.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내가 불만을 하면서 이 회사에 계속 있는다.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. 안 되는 거죠.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. 내가 이 회사를 다니려면 이 회사를 알아야 됩니다. 이 회사를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 이래 내가 지금 뭔가가 지금 안 풀리니까 불만을 하는 거거든요. 그거는 네 실력이 모자라니까 빨리 갖추어라. 갖추면 어떻게 되냐? 불만이 없어져요. 아니까. 모르니까 불만을 하는 거고 알면 불만을 안 해진단 말이죠. 그렇게 해갖고 내가 아 이게 불만이 자꾸 일어난다. 내가 뭔가를 보고도 처리도 못하고 자꾸 불만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니까 뇌를 갖추려고 노력을 해라. 얼마간 100일간 입 닫고 불만하지 말고 그걸 흡수해라. 100일을 내가 흡수하면요 그때 불만 안 나옵니다. 내가 장담하지. 100일만 내가 이거 흡수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, 그래서 아까 저게 한 번 내 질문하면서 내한테 캔 게, 절에 갔더니 자꾸 이렇게 내가 뭔가가 배우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묵은기도 하시죠.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자꾸 불만을 한다든지 자꾸 따지고 물으면요. 그 절에는 신임이 좀 높잖아. 높으니까 네 입 막으려고 묵은기도 하락합니다. 네 입을 막으려고. 왜 네가 자꾸 갖다 디디다 대니까 사살 엮어갖고 묵은기도 시키면 입 닫을 거 아니에요. 요 머리 쓰는 거죠 이게. 이게 요새는 묵은기도 저 사람 묵은기도 하니까 절이 조용하니까 막 이렇게 하거든요. 뒤에서는 그 소리 하는 거죠. 이렇게 묵은기도 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절에서 이렇게 수행하는데 말없이 있는 사람 있죠. 묵은기도 필요해요? 안 없죠. 묵은기도를 누굴 시키느냐 하면 이런데 저런데 전부 입대는 놈 있죠. 요 놈을 골라가 묵은기도 시키는 거예요. 이렇게 100일 동안이라도 100일 묵은기도 시키니까 그만 절간이 조용한 거예요. 간섭을 안 하지.
아, 근데 이게 너무 못배기거든요. 막 입 하나가 터졌고 막 그 그래 무 깨지거든요. 무공기도 하면 시키는 사람은 30년 지났는데도 또 100일 무공기도 들어갔다. 이 버릇을 못 고치는 거죠. 어? 그게 무공이라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르켜 주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법칙도 없이 무공기도를 하는 겁니다. 그렇게 안 돼 이게. 그래서 이제 고른 수단으로 많이 쓰는 거죠. 무공기도 하면은 뭐가 될란가 싶어 네 버릇이 고치지는 겁니다. 버릇이 고치지고 나면 네가 도는 에너지가 틀려 이게 기운 자체가. 네가 잘못된 버릇을 고치고 나면 네가 돌아가는 에너지가 틀리고 에너지가 틀리니까 메시지 받는 이 에너지도 틀리고 기운도 우리 접하는 것도 틀리고 분별력도 틀리고 전부 다 바뀌기 시작을 해요. 그러면 내한테 어떤 좋은 기운이 이제 들겠죠. 이래서 네가 좋아지는 거죠. 우리가 성부를 왜 받느냐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. 네가 뭔가를 그래도 자세를 낮추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나가서 잘난 척하고 막 이러던 게 자꾸 그래도 기도한다고 그래도 자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가 100일만 딱 노력을 하면 네가 이런 그 저 버릇이 바뀝니다. 바뀌면 여기서 네 이게 이 운행되는 에너지가 바뀌고 너한테 운행되는 대신들이 이게 하는 역할도 바뀌고 다 바뀌기 시작을 해요. 그러면 인연도 막 바뀌고 내가 바뀌면 내한테 오는 인연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내한테 오는 에너지가 바뀌고 이게 다 바뀝니다. 이게 너가 주인공이다 이 말이죠. 너 하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한테 전부 다 바뀜이 오는 거지. 너는 가만히 있는데 바꿔지는 법은 절대로 대자연에는 법칙이 없다. 그래서 너 자신을 닦아라 하는 거예요. 너의 부처는 너 안에 있는 것이지. 너 자신의 영혼이 너의 부처입니다. 이것이 영혼이 하나하나가 부처예요. 그러게 내 영혼을 맑히는 것이 너가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. 뭐 불만하다가 뭐 이까지 가는데 예, 불만은 안 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불만을 하지 않도록 나를 갖추면서 바꾸고 이 바꾸다가 노력해도 안 된다. 그러면 여기서 이 불만을 하면서 살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게 맞습니다. 내가 다니는 조직에 내가 불만을 하려면 나올 준비하십시오. 그게 맞습니다. 불만을 하면서 그거 있지 마라. 너는 암으로 자빠져도 자빠지고 네가 불만을 하면서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불만을 하면서 환경을 그게 나쁘게 해만큼 네한테 다 돌아온다. 그래 네가 자빠지니까 우선 먹고 살라고 계속 불만하면서 그거 있다라는 그 자체도 너를 죽이는 길이니까 나오는 게 맞습니다. 잡아보고 안 되면 나와야죠. 이해됩니까? 잡아보고 안 되면 그때는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예 기간이 뭘까요? 그 잡는 노력을 하는 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한 어느 정도로 그 조금 아까 내가 이야기하잖아. 100일 하라. 100일. 100일 하고 또 내가 조금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면 회사는 불만하는 데가 아니에요. 절대로 회사는 불만하는 데가 아니에요. 회사는 니한테 환경을 주는 데예요. 요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. 이제 우리는 이 사회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만질 줄 아는 이 포맷은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. 회사는 우리한테 환경을 주는 데지 니가 불만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. 니 방법대로 안 된다고 불만을 할 자리가 아닙니다. 회사는 조직이에요. 조직이고 너희들이 방치를 해두면 잘못되고 너희들이 신경 쓰면 환경이 좋아지는 데가 회사입니다. 근데 너희들이 불만을 한다?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. 태어날 때 폐허의 전쟁이 일어난 세상에 태어났다고 우리가 불만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 없습니다. 너희들은 이걸 다 이기내면서 성장을 해야만 너희들 인생을 살게끔 돼 있어요.
근데 요 폐허된 나라에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났다고 뇌를 갖다가 채찍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한민국이 싫다고 나는 익하고 미국으로 갔어요. 나는 대한민국이 싫다고 그런 환경을 주니까 미국은요 왜 살기 좋으냐면 그 몇백 년 동안 노력을 해갖고 사회를 만들어놨고 대한민국은 이제 집신벗선제가 얼마 안 돼요. 그리고 폐허가 된 데 우리가 태어났어.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이 안 좋죠. 그런데 이 환경이 안 좋은 데서 불굴의 정신으로 너희들이 일어나고 이 환경이 안 좋은 데서 불굴의 정신으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인류에서 엄청난 이 지식과 이런 에너지를 갖다 이어줄 것을 우리는 이걸 전부 다 썰어 담고 이 혜택을 보면서 우리가 성장을 했을 때 인류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할 것인가 요런 건 생각을 안 해본 거죠. 그저 편하고 대우 좋고 어디가 나를 알아주고 이런데 미국이 좋다고 들어갔었는데 지금 미국에 그렇게 간 사람은 전부 다 실패하고 지금 아바피 말 못하고 구석구석이 눈물 나고 지금 현재 후천시가 돌아오는 지금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 있기도 그렇고 지금 미칩니다. 다 실패해. 근데 대한민국이 나는 이런 환경이 싫다고 간 사람이 아니고 뭔가를 더 크게 배우려고 간 사람 이 사람은 다 성공했어요. 어떤 정신으로 어떤 자리에 가느냐가 너를 성공시키고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자세로 어디로 갔느냐가 너를 실패를 하게 돼가 있는 겁니다. 생각을 바꿔라. 회사라는 조직은 이 사회 인프라다. 이 인프라에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기에서 내 모지름을 갖추어가면서 너가 성장을 해라고 있는 데가 회사예요. 절대 불만하지 말고 네 앞에 보이는 거는 네 공부 그림을 알라. 응? 그러고 조금 더 집어가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불만 안 하게 돼 있습니다. 그 원리를 몰랐던 거라.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실력은 못 갖췄고 내가 하는 일은 그만큼 없으면서 욕심이 많으니까 불만을 지금 끌어내는 겁니다. 이것만은 절대적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사회를 어떻게 접하느냐 이걸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오니까 요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중점을 두자 이 말이죠. 그래서 계속 그래도 내가 불만을 한다면 그건 네 자리에 안 맞는 거니까 나오는 게 맞는 것이고. 이해됩니까? 네.